네.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당뇨 생활 야수입니다. 오늘은 떡집에서 사온 송편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추석을 대비해서 송편을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닭해동뿐인가? 깨종편입니다. 어젯밤엔 마녀와 둘이서 송편 먹는 양을 3개로 할지 5개로 할지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5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혈당 변화가 너무 적어서 혹시라도 송편이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5개를 먹기로 했습니다. 누군가는 이 영상을 근거로 송편을 많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. 잘 먹었습니다. 응?